자, 구독해 놓으신 분들이야. 아, 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르바 카트 USB의 내용이고요. 사시면 교재 드립니다. 1번. 1번은 여성을 이렇게 해서 뒤에서 보기 이렇게 해서 내게 1번 카트예요. 그래서 자, 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손으로 1번 카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아, 그럼 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손으로 1번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마무리는 뭐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돌려서 잡아도 되고요. 그러면 요 손으로 한번 카트 해볼게. 요 손으로 나오는 거 요렇게 카트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카트. 2번 카트는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여성을 돌리면서 잡아서 그 요 손으로 카트 돌려놓고 카트. 자, 요번에 요 손으로 돌려놓고 카트. 그래서 요건 요렇게 돌리면 마무리하면 좋아. 이렇게 요 손으로 한번 카트 해볼까요? 요 손으로 요렇게 돌려놓고 카트 돌려놓고 카트. 3번. 우리가 항상 기준선은 부대장은 요 손으로 놀죠, 처음부터. 그래서 요걸로 기준선을 하겠습니다. 3번 카트. 돌려서 카트가 들어갈 때 아쉬우니까 이리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렇게. 카트 쳤는데 다시 이렇게 쳐도 재밌어요. 이렇게. 카트. 그래서 마무리. 자, 그럼 요 손으로 한번 해볼까? 카트. 이렇게 어깨 해가지고 보내서 카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또 이렇게 돌려놓고 카트 이렇게 요 손으로 카트 했죠. 자, 그럼 요 손으로 또 카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카트 하니까 뒤에 숨죠.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뒤로 가서 카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돌려주고 카트. 자, 4번 카트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4번 카트가 중요해요. 사실은 여성을 만약에 이제 파트너나 친한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를 찍었죠. 오른손으로. 근데 친한 여성은 약간 뽀다분하게 이렇게 저처럼 와일드 모션. 그러니까 와일드하게 맞싸 이렇게 와일드하게. 만약에 이제 부부야, 부부도 가끔 춤 배우죠. 부두장 가서 부부가 있으면 이렇게 배를 부부니까 이렇게 배를 4번 카트. 만약에 이제 더 자신감 있게 건너가서 나오는 거 여기서 치는 거, 여기서 오는 거 이렇게 여기서 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 카트는 아기자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자, 교재 보시면 카트 초딩 나와 있습니다. 5번. 제자리. 5번은, 자, 5번 발로 목을 보내놓고, 이거 잡아서, 카트니까, 뒤에 서서 마무리. 왼손으로 한번 쳐볼까요? 왼손으로. 여기서, 나가서, 카트. 차서 마무리. 그럼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으로 정말 제자리 발이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 카트 차서 돌려서 뒤에 숨어서 마무리. 그럼 뭐 요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손으로. 저도 뭐 많이는 안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카트 나가는 거 카트. 각 손을, 양손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자, 요번에 6번 터널. 터널은 요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왼손으로. 자, 처음에는 나가면서 사이드 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사이드 배웠죠?
초급까지 하는가? 중등까지 하는가? 이번에는 여성이 잘할 경우, 요게 목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으로. 보내주고, 목으로. 이번에는 어깨. 어깨. 해서 돌려놓고, 이번에는 손목. 이렇게 손을 안 주면 어깨 치고요. 지금같이 손을 주면은 손을 치는 거야. 다시 한 번, 또 손을 한번 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마무리는 여기서 손을 줄 때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텐션 주고, 이렇게 손을 주니까 텐션 주고, 여성이 남성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마무리가 무난합니다. 자, 7번. 여기 7번은 이렇게 7번 다 건너가서, 카트죠? 그러면 건너가서 돌려놓고 카트를 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뒤로 잡아줘도 되고, 실력에 따라서 본인이 자신 있으나, 이렇게, 요번에 또 요로 보낼 수 있고, 역으로. 이게 실력에 따라서, 무리하지는 마시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은 카트니까, 손바꿔 잡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들어가서 뒤에 서주는 게 좋아요. 뒤에 서주셔서 카트 요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는 돌려놓고 옆에 쓴다. 자, 9번. 9번은 이 상태에서 모시기 한 다음에 모시기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번 정도가 줘요. 모시기를 네 번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상태에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쳐가지고, 목으로 보내서, 뒤에 또 숨어주세요. 카트니까. 카트, 이런 식으로. 뭐, 무난합니다. 자, 10번. 10번은 백스텝에서, 10번은 요 손으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번 정도 하면서 간으로 이렇게 여성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손으로 그대로 카트. 그래서 마무리는 뒤로 보내는 게 좋아요. 뒤로 카트. 이렇게. 자, 틀어주기. 틀어주기는 이렇게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네 번 정도 하면서 언제 들어가나 간을 봅니다. 언제 들어가나. 자, 이 상태에서 틀어주다 나가는 건 카트 쳐가지고 여기 잡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성이 뒤로 돌아가라고 쳐줍니다. 틀어진 카트. 개인적으로 여성 입장 요거 재밌어요? 방금 한 거. 재밌대. 카트 다 좋다고. 그래서, 자, 꺾는 발. 자, 5번 발. 그래서 8번 발. 이렇게 해봐서. 자, 여기서 손 튕겨서 나가는 거. 카트 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13번. 대상하고 그렇게 바얀다 돌면서 카트를 공중으로 돌려놓고 뒤에 숨을 줬습니다. 뒤에. 그래서 카트.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요걸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사이드 쓰는 법을. 자, 사이드. 사이드 쓰는 법은 여성하고 이렇게 돌아서 사이드 옆에로 했죠? 공중 돌려놓고 이렇게 옆에 쓴다. 그래서 여기 7번 발 건너가서 돌려놓고 뒤에 숨어서 마무리. 14번 역회전. 14번 역회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15번. 자, 15번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구독해 보시면 궁금해 하시니까 보실 수 있게끔 여기서 끝내고요. 교재 같이 책자 이거 있습니다. 이 내용이 책에 있으니까 USB 구매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